생강, 마늘, 대추 뭐 다 들어가네요. 아까 그 삼도 들어가겠어요? 장내 삼도 들어갔어요. 잎부터 뿌리까지 다 넣었대요. 남편의 약이라 생각해 더 정성을 들인다는 아내. 맛 좋게 끓이시거든요. 진짜 맛있어. 공하고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. 왜요? 뭐 저게 나도 그렇고 아저씨도 건강하고 그렇게 다 우리 건강을 챙겨줬으니까 고맙죠. 이미 그냥 우락무락. 우와. 가마솥에 삶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게. 맛있죠. 오, 완전 풍이 갔네요. 국물 저 국물. 저 이제 살이 뼈가 막 후두둑 떨어진다. 네. 드디어 후끈하게 몸을 데워줄 꿩 백숙이 완성됐는데 진하게 우러낸 육수를 보기만 해도 정말 땀이 줄줄 흐를 것 같습니다. 저 껍질도 맛있겠다. 저 국물에 좋은 게 지금 다 우러난 거예요. 칭찬 한번 해주셔야죠. 직접 잡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잘 만드시네요. 잘 드시네요. 아이고 맛있다. 아. 몸에 열이 확 오른 것 같아요.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끄떡없이 체온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먹고 나서는 참 아내분께 권하지 않으시고 몸이 컸더라고. 몸도 안 아프고 아주 좋아요. 그러나 나한테는 다른 게 없어요. 이게 보물이에요. 네, 아, 꿩고기로 냉적을 이겨낸 전혜윤 씨. 야, 꿩이 그렇게 좋은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. 근데 그 냉적이라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 한의학에서는 오적이라고 해서 예. 그 기적, 혈적, 담적, 한적, 식적 이렇게 다섯 가지 적체물이 있습니다. 네. 기적은 기의 소통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그런 적체물이고 혈적은 혈액순환의 장애로 오는 거고 그리고 담적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기로 인한 그리고 한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냉적입니다. 예. 찬 기운이 뭉쳐서 몸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래서 그리고 식적은 이제 통풍의 유발 물질인 요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오는 걸 식적이라고 하는데 예. 이 냉적을 잘 관리를 해야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엔돌핀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. 우리 선조들은 그 냉기라든지 냉적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그런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많이 먹는데 꿩고기는 사실 접할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게요. 네, 이게 어디서 사야 되나. 그러니까 어디서. 근데 이 꿩을 먹을 때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뭐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건 없나요? 모든 음식은 사실 다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체질에 맞지 않았을 때는 또 독이 될 수 있죠. 아무래도 뭐 꿩이라든지 닭 같은 경우에는 몸을 올려주는 그런 식품이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또 뭐 치질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드시게 되면 변비를 유발한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임산 우리가 내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뭐 몸에 체온이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럴 때 너무 또 열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나중에 또 태열이 생성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체질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드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습니다. 네, 네 맞습니다. 꿩고기는 온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 환자라든지 뇌출혈 환자에게는 좀 금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아무리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 지방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방간이 심하다든지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그 용량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